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아라게 대륙에는 모리다라는 일이 등장한다. 몸으로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